보기만 해도 구수해 보이죠? 이게 바로 울옴리가 끼려주던 충청도식 청국장이에요. 청국장과 돼지고기, 김치의 완벽한 조화. 돼지 청국장찌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마늘 5알이고요. 우선 마늘은 으깬 후 적당히 다져주세요. 애호박은 3분의 1개고요. 애호박은 세모 모양으로 이쁘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연적인 단맛이 좋은 양파도 조금 사용할게요. 양파는 먹기 좋게 작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넣어줄게요. 매콤한 청양고추와 색을 내주는 홍고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초록 부분과 흰 부분을 모두 사용할게요. 이렇게 갈은 다음에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넣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시에 담아둘게요. 두부는 한 모는 양이 많고 반 모 정도 넣어줄게요. 잘 부서지지 않게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향이 좋은 건표고 버섯인데 물에 미리 불려두었고요. 여기 버섯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그냥 두세요. 요긴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요. 표고버섯은 질긴 뿌리 쪽은 잘라서 버리고 부드러운 쪽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청국장은 시골에서 직접 담은 청국장이고요. 150g 정도 되네요. 돼지고기는 앞다리로 200g을 준비하면 되고요. 잘 익은 김치도 150g 준비를 해주세요. 김치는 먹기 좋게 간편하게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이거면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바로 돼지 청국장찌개 만들어 볼게요. 물 600ml를 불에 올리고요. 표고버섯 불린 물을 넣어주세요. 버섯 불린 물을 넣어주면 국물 맛이 좀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물이 약간 부족한 것 같네요. 조금 더 넣어줄게요. 대략 물이 800ml 정도 되겠네요. 물이 데워지면 김치를 먼저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도 아까우니까 물로 헹궈서 모두 넣어줄게요. 돼지고기도 바로 넣어주세요. 돼지고기는 기름이 적당히 있는 걸 사용하면 돼요. 돼지 기름이 나와야 진한 맛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치를 그대로 넣지만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면 김치를 씻어서 양념을 없앤 다음 넣어도 맛이 좋아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청국장을 넣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채를 이용해서 청국장을 풀어서 넣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끓이는 과정에서 저어주면 청국장은 쉽게 풀어지거든요. 쉽게 쉽게 하는 요리가 좋은 거죠. 멸치가루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멸치가루를 넣어주면 자연의 감칠맛이 좋아요. 근데 멸치가루가 없으면 멸치나시다를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 위에 둥둥 떠 있는 거품은 제거를 해주세요. 좀 더 깔끔한 맛을 위한 거지만 제거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고향의 맛, 엄니가 끓여주던 그 청국장 맛을 낼 수 있겠죠? 팔팔 끓여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애호박과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청양고추와 홍고추이고요.
재료들을 모두 넣은 다음 다시 끓어오르면 2분 정도 팔팔 끓여주세요. 그 사이에 거품은 한 번 더 제거를 해줄게요. 구수한 청국장 향이 정말 좋네요. 이제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이제 두부를 넣어주면 되고요. 두부는 되도록 마지막에 넣어줘야 두부가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후추는 취향에 맞게 뿌려주세요. 대파도 넣어줄게요. 청국장과 김치가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 간을 보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드셔보시고 혹시 간이 싱겁다면 개인 취향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이제 조금만 더 끓여주면 돼지 청국장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두세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인데 먹을 만큼만 대접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엄니가 해주던 충청도식 청국장인 돼지 청국장찌개가 완성이 됐어요. 청국장과 돼지고기, 김치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돼지 청국장찌개. 요거 구수한 청국장에 기름진 돼지고기, 김치를 넣어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아마도 청국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청국장일 거예요. 여러분도 꼭 돼지 청국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돼지 청국장찌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유셰프였어요. 다음에 봐요.